자작적으로 또 안에도 있어. 어, 안에 들어가 있네. 그렇구나. 어, 여기 밑에. 부담이 아, 우. 이야. 예, 안녕하십니까. 현아 아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우리 캠핑 그라운드 회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아 아빠님. 네. 지금,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텐트 트레일러는, 예.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선주님하고 구경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리얼로 제대로 구경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현아 아빠님, 이게 원래 텐트 트레일러로 바로 캠핑을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어떻게? 텐트? 버팔로 텐트로 시작했어요. 아, 텐트로 먼저 시작했어요? 텐트로. 아, 처음에 얻어서 하다가, 네. 어, 타프 스크린으로 갔다가, 이제 트레일러로 왔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타프 스크린 다음으로 이걸로 예, 넘어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 텐트 트레일러로 온 핵심적인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변하게 된?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어. 아빠 지금 방송 타고 있어. 어, 안녕. 안녕. 반가워. 어. 아빠가 바로 그 유튜버들. 어. 반가워. 어. 이거 현우구나. 어. 텐트 사, 그 캠핑 자주 다녀? 네. 비룡에 지금 몇 번째지? 비룡에요? 몰라요. 5번 넘었어요. 5번 넘었어. 10번까지 됐구나. 10번까지 됐구나. 아, 그렇구나. 그동안 아빠가 텐트를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텐트 마음에 들어?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어, 어떤 점이 가장 좋지? 빨리 쳐서 좀 빨리 놀아줘. 아, 빨리 쳐서. 하긴 이거 텐트 친다고 세팅할 때 막 오래 걸리면 애들도 기다린다고 지치거든. 어. 시간은 비슷한데요. 예, 예. 땀이 들라요. 솔직히. 아, 조금 그래. 힘을 덜 예, 네, 맞아요. 있겠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이제. 아, 그래서 그렇죠. 좋아서 놀다가 네. 친다거나.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텐트 트레일러 종류들이 많은데 지금 네. 쓰시는 텐트 트레일러가 어떤 형태의 텐트 트레일러죠?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브랜드는 게르라는 회사고요. 아, 게르. 게르. 게르의 붐이라는 제품이고요. 아, 많이 네. 들어봤어. 네. 저는 그전부터 이제 바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트레일러를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예. 바람에 강한 거는 에어 텐트더라고요. 그럼 이게 에어 텐트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한, 그러면 지금 보면 차량에 이렇게, 그죠? 견인 고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텐트 트레일러 형태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폴딩 형태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구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크게 봤을 때는 보니까 이쪽이 거실 공간이고 네. 이쪽에는 지금 이제 침실 공간인가요? 예, 네, 그렇죠. 외곽으로 한번 둘러보면서 조금 이제 네. 이 텐트 트레일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여기 전실 공간이고요. 예, 전실 안에 네. 내부 용품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네. 전실 공간에는 지금 보면 다른 그 텐트 트레일러랑 좀 틀려요. 예. 어떻게 틀리냐면 앞에서 보면 똑같지만 예예. 사실은 체결하는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면 옆에서 보시면 완전히 틀려요. 아, 그래요. 다른 텐트들은 다 이렇게 돼 있다면 아, 맞아요. 약간 텐트는 예. 뒤에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약간의 뭐 단점? 아,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텐트가 이게 아, 다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완전히 블랙 코팅이에요. 아, 그래요? 옆면에는 지금 폴리제 폴리로 되어 있고요. 예. 위쪽은 면으로 되어 있고요. 아, 위쪽은 면으로 되어 있고. 어, 면이네, 진짜. 예, 면. 아. 이게 비가 오면. 예, 예. 비가 오면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 비가 결로가 없겠어요? 결로 다른 분들은 뭐 다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결로는 없어요. 결로가 없을 것 같긴 하네. 안쪽에 면으로 되어 그러니까, 있어. 손으로 결로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까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예, 네,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비를 비가 오면 여기를 땡겨서 이제 빗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 그래야 될 수도 있겠다. 아, 네.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트레일러랑 비슷해요. 다 이렇게 큰 납 공간 있고. 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 아 여기 열리는 거예요? 네 아~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 여기서 에어를 주입을 네. 하는구나. 스위치를 딱 키면은 예. 지금 이제 모터를 빼놨는데 예. 키고 연결한 다음에 키면은 에어가 들어가고요. 얘를 누르면 바로 빠져요. 아,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거 눌러버리면
눌러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한... 그냥 쫙 이렇게 네, 펼쳐지는 그냥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그냥 쭉 내려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냥 튜브 바람 빼듯이 무게 때문에 내려오는 상황.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원터치 느낌으로 네.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편해요. 약간 좀 시선이 따가워서. 아 그렇군요. 요거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아 여기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주로 이제 아. 의자 같은 거를 다 집어넣어서. 아. 길쭉길쭉한 거 일로 집어넣고 오 생각보다 예. 엄청 크구나 네 예, 침상 밑에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우 저기 안쪽에 보면 길이 깊이가 상당해요 저기다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와 이쪽에 상당히 아니, 네. 많이 실을 수 있구나 조금만 해가지고 작은 그렇죠. 공간이 있는데 예, 지금 보면 이게 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붐 예, 오토 텐트 드릴러 그러면 요게 요게 이제 저희 그 비겐트 박스 아, 예. 기계가 여기... 딱 들어가는 사이즈 아 그래 비겐트 딱 들어가겠네 아 그러네요 예. 네. 캠핑박스 기계 딱 요거 때문에 많이 편해요, 사실은. 아, 네. 이게 이렇게 뺄 수 있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게트를 여기서 두 개를 집어넣으면 집에 가지고 올라갈 게 없죠. 이게 접어줘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저쪽에서 이렇게 딱 접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뭡니까? 메시망이 시원하게, 네. 아, 시원하게 뚫리네. 요것도 다 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가격대가 일반 텐트 트레일러보다 조금 나가겠네요, 에어라. 일반 텐트 트레일러보다 좀 쌉니다. 더 싸요, 오히려? 네. 아, 그래요? 가성비 일반... 좋은 제품인가 봐요. 네, 맞아요. 아, 일반 텐트 트레일러는 한 1,500에서 1,8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랑 똑같은 옵션을 하면. 아, 똑같은 어떤 스펙으로 볼 때? 1,900까지도 갈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버하고 쉘터하고 합쳐가지고 어쩌저쩌 하면 한 1,600 정도니까 한 100에서 200만원 좀 싸고요. 아, 그렇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저는 이걸 중고로 구입했어요. 아,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중고로 구입하면 어떻게? 중고가는 다 합쳐서 1,200. 다 합해서 1,200? 네, 아, 합쳐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트레일러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면허가 필요하죠? 면허가 있으면 좋죠. 아, 없어도 가능한가요? 이 트레일러는 없어도 돼요. 아, 트레일러는 네, 없어도 돼요? 750kg 이하이기 때문에 아, 없어도 그래요? 돼요. 아, 그렇군요. 연습은 해야죠, 많이. 아, 예. 특히 후진이나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차 돌리고 할 때. 그쵸. 네, 트레일러는 후진할 때 핸들 돌리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아, 어느 순간까지는 반대, 어느 순간까지는 똑바로.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왔다 갔다. 예, 네, 왔다 갔다. 아, 지그재그로 약간 이런 추려라, 이런 그런 느낌이. 이게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제자리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핸들을 또 반대로 들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간다거나. 예, 그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한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 이게 뭐 플라이를 씌운 건가요? 예, 네, 맞아요. 플라이를 따로 씌워놓구나. 왜냐면 텐트는 면 제품이라서. 햇빛을 직사로 받으면 어찌됐든 손상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이 항상 씌우고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요런 공정이 나중에 해놓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죠? 이 텐트가 밤에 찍으면은 막 이게 벌레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요런 게. 아, 그렇구나. 이게 코록 마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신형은 요 마크가 다 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앞쪽으로 오면 이쪽은 가스통 같은 게 들어가던데 대부분. 이쪽에는 가스통보다는 가스통도 들어가고요. 뭐 네. 에어컨 실외기 들어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납을 잡다한 수납을 다 집어넣고 여기는 이제 기본 무버에 대한 배터리, 오토 폴딩에 대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아, 배터리. 네, 이쪽에 배터리가 두 개가 있고 아. 얘가 이제 하는 장치고요. 이것도 걔네에서 만들어졌죠 이번에. 이게 무버네요. 예, 아닙니다. 이게 개폐 장치입니다. 아, 개폐 장치. 이거 지금이라도 누르면 바로 동작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따로 연결되어 있구나. 네, 이쪽으로 네.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무버도 있는 건가요? 네, 무버 있습니다. 아, 그럼 무버로 하면 좀 디테일하게 딱 포지션이 잡히겠네요. 그죠? 무버로 하면, 예, 네, 맞아요. 그죠? 그 장난감 탱크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 요새는 대부분 이제 운전으로 타요. 아, 그렇군요. 능숙해지셨다는. 그러니까. 아, 몇 년 차 정도 되면 그렇게 되나요? 한,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예. 집에서 지하철장에서 이제 후진 연습을 막 많이 했거든요. 아. 심심하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역시 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처마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네. 비가 그렇죠. 바로 들이치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옆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네. 구조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 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구나. 네. 네. 그래서 아~ 비가 아~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리진 않아요. 아~ 이 텐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에어 텐트이기도 하지만 네. 이 안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아~
아, 그래서 넓네. 네. 다른 텐트보다 밖에서 봐도 좀 커 보이고, 예. 사실은 동일한 사이즈거든요. 아, 이제 안쪽은 조금 이따 안 보고요. 이제 우리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네? 저는 앞쪽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집도 아닌데 우리 집처럼. 예,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자, 또 만났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텐트 트레일러 이제 예. 외관 위주로 봤다면 이제 용품들 위주로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모이라 테이블. 예, 모이라 테이블입니다. 신형인데? 신형입니다. 신형. 회사님 거 1년 전에 보고 예, 예, 예. 눈에게 놨다가 예. 1년 걸렸어요. 예, 맞아요. 카페에서 이제 구매하셨다는 내용은 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예. 중간에 안쪽에 이렇게 더 이제 덧대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화로대를 바로 올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신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빠가 사고 예. 며칠 동안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래. 아빠가 엄청 만족스러워 했구나. 아, 자랑했어. 엄마는 뭐라 하셨어? 엄마도 이거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좋다. 아, 그럼 합격이네, 합격. 와. 예, 성공적인 그치? 구매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킨텍스 가서 예. 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는 장비 다 팔았어요. 팔려고. 이거 사시려고? 네, 워낙 비싸더라고요, 이거. 좀 가격이 좀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30만원이라는 돈으로 네. 주고 테이블 사기가 조금 그렇죠. 1년 동안 머뭇거렸어요. 네. 그래서 하면서 불용이 된 네. 그 이화지작 텐트하고, 그 다음에 숏 베스티블하고 다 팔고요. 테이블도 팔고. 네. 크게 있으셨네.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모이라로. 네, 이것도 모이라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네. 에어텐트 에어 그 매트 살 때처럼 전화해서 리퍼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아, 예. 리퍼 딱 구해주셔가지고 아. 싸게 사고 그런 다음에 와이프가 예. 킨텍스를 가서 예. 요게 이너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너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네. 추가로. 요게 조그만 한 뺨이지만 있음으로 해서 편하게 하겠더라고요. 그쵸. 저는 사실 이거를 이게 제 돈 주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다 팔았으니까 와이프 사주더라고. 생제. 아, 그건 일단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안에 물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모야 테이블이 이렇게 화로대 연동 그리고 그리들 난로까지 나중에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외부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이 지금 여기 다 빼고 안으로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래 테이블이 가장 큰 장점이 좀 많이 둘러 앉을 수 있고 누구 하나 못 하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동등하게 착석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네. 살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가격하고 높이였어요. 저희는 그 전에 이제 일반 테이블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낮지 않을까.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여기저기 가가지고 유사한 테이블에 앉아보고 막 했는데 실제로 와서는 엄청 만족해요. 자, 지금 효나 아빠님이 엄청 설명을 잘해주고 계신데 현우야 여기 네. 물티슈 하나 빼봐라. 네. 아빠 이거만 땀 좀 닦아드려야 돼. 자, 많이 덥네요. 자, 땀 한번 닦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눈에 하나 들어왔던 게 선주님. 이게 뭐지? 이거 현우 아빠님이 카페에 올리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선주님 잠깐만. 좋아요. 야, 마스크 벗으면 굉장히 좋네. 그러네요. 시원해. 진짜 시원해? 보십니다. 나도 해보자. 마스크 한번 살짝 빼시면. 마스크 잠깐 내려볼까요? 시원해. 시원해. 이거를 공사업에서 바닷가에 가고 했는데 와이프랑 둘이 가다가 바닷바람 진짜 좋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봐라. 이거였구나.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마트에서 싸게 사서 29,000원에 샀어요. 29,000원? 예? 29,000원. 네. 가격 괜찮네요. 39,000원인데 29,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름에는 빠질 수 없는 거. 에어투저그. 요거 한번 볼까요? 에어투저그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산 거. 오래되셨구나. 네, 많이 오래됐어요. 가방은 코브꺼네요, 그죠? 네, 코브꺼고요. 네. 원래는 이게 그냥 있는데 잘랐죠. 잘라낸 거구나. 제가 집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구나. 네.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물이 떨어지잖아요. 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거 잘랐어요. 그랬군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또 받칠 수 있는 높이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맞추셨네. 이게 또 너무 낮으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짜리 그 사고 싶은데 사실 뭐 계속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 것만 쓰자 그래서 그렇죠. 얘는 만원 주고 사고 얘는 이제 집에 있던 거 화분 그렇죠. 받침대였는데 이거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네, 화분 주자요. 화분 올려놓는 그렇죠, 그렇죠. 은근히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어도 한번 볼까요? 체어 홀리데이. 예. 체어는 홀리데이. 사실은 이거는 오늘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빠졌네.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AS 받아서 쓰면 되고요. 저한테는 사실 저 두 의자가 예착이라는 의자죠. 아, 릴렉스 체어. 예, 예. 처음에 버팔로 텐트하고 타프쉘을 2012년도인가 친구가 줬는데 예. 그때 제가 산 의자예요. 아, 아 그렇구나. 저기 AS만 한 다섯 번 갔다 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좀 예. 많이 보이네요. 아, 예. 그래도 릴렉스 체어가 사실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코베아가 AS가 워낙 좋아서요. 맞아요. 말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택배 보내놓으면 그냥 바로 해서 보내주셔서 일주일 안에 처리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들어왔던 거. 박스? 예. 이거 너무 많이 봤죠? 아, 예. 올리브도 괜찮네. 예. 제가 이거 예. 머릿속으로는 아이보리를 시켰는데. 예. 아, 그렇죠. 아, 진짜요? 도착하니까 올리브를 시킨 걸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 여기랑 분위기가 어울리는 거. 괜찮아요, 같은데. 괜찮아요. 예. 예. 아, 자, 현 아빠님이 우리 이제 K수한 캠핑그라운드 카페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올리브 컬러로 두 개 세팅해 놓고, 장판 두고, 그 다음 밑에 받침대는 좀 특이합니다. 쿨러 스탠드요. 아, 쿨러 스탠드. 아, 여기 아. 위에 올려도 된다는데. 아, 여기 위에 올려도 자연스러운데? 완전 괜찮은데? 쿨러 스탠드 말고 이제 원래 나왔던 스탠드를 사고 싶었는데, 네. 아직 결제가 안 떨어졌어요. 아, 결제 떨어져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결제가. 자, 그리고 이 선풍기도 이제 회전이 되는 선풍기인데. 네, 고급 거네요. 네, 꽤 시원해요. 그렇죠.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선풍기는 저희 집에 이제 괜찮은 게 하나 있거든요. BLDC 모터로 된 게.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제 못 가져놨는데. 선풍기 사실 때는 날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날개? 네, 날개가 3엽이면은 이렇게 소리가 커요. 날개가 한 7엽 정도 되면은 소리 없이 바람이 잔잔하게 오고요. 아, 날개하고 네. 좀 한 거. 네, 멀리 가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날개가 많은 걸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많이 그 학교 같은 데서 많이. 맞아. 아, 이거 저희 집에 쓰던 이제 옛날에 결혼 초기에 쓰던 설거지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네. 되죠. 뭐. 안 버리고 있다가 썼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 망가지고 그랬는데.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요. 이쁩니다. 네. 예.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한 방에 정리되고. 그렇죠. 네. 있는 대로 꺼내고 뭐 음식도 여기다 놓고 그냥 먹다 남은 거. 이거는 이것도 랜턴이에요? 이것도 랜턴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이마트에서 그냥 싸게 주고 산 건데. 괜찮은데? 네, 요거 용도는 밤에 이제 여기다 걸어놓고. 아, 밤에 때. 아, 잘 때. 잘 때 켜놔요 저는. 아, 왜냐면은 너무 수명등 이 안에가 다 깜깜해요. 아예. 아, 그러니까 낮에도 안 보여요. 아, 그래서 불을 여기다 켜놓지 않으면 이게 와이퍼랑 얘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요건 항상 충전해놓고. 아, 그렇군요. 어? 자, 그다음에 스티커를 멋지게 이렇게 네. 해놓으셨는데 이게 몇 리터죠? 이게 아마 50리터 정도. 50리터. 로마가 예. 얘도 중고로 샀죠? 아, 중고예요. 네. 뭐, 이 정도면 뭐. 2박 3일 그때 나겠네요. 그러게. 사이즈가 그쵸? 최고예요. 제가 이 클럽에서는 사실 카페 분들한테도 올려드렸지만 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구니. 아, 바구니. 바구니 너무 편해. 너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네. 괜찮네. 많이 가지고. 오, 괜찮다. 이 바구니가 인터넷에 있는데 네. 한 8,000원, 7,000원밖에 안 해요. 아, 뭐 밑에 또 끝낼 때 네. 되게 불편. 어떤 클럽든 다 맞아 이 사이즈. 오. 근데 2박 3일 지내고 갈 때까지 이 상태예요. 쿨러는 이게 이런 바구니가 없으면 막 포기하다가 찌그러지고 네. 틀이 안 잡히는 지금 찍으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운 거는 뒤에 저 이제 먹는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 저녁 때 먹을 거 여기다 놓고 먼저 먹을 거 여기다 끊어놓고 이게 깨알 노하우야. 네. 아, 그렇군요. 여기는 보통 이제 얼음 큰 거 넣고 이게 이런 것들만 넣고요. 이 음식들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데 이거 현우 아빠님이 좀 도와주십니까 이게 준비하실 때? 음식은 제가 해죠. 음식은 제가. 음식은 현우 아빠님이 하고 준비는? 준비는 와이프가 다. 하긴 저도 준비는 덥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어떻게 하실지. 저희 아빠 다 준비해놨다. 아하, 이야,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 주방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뭐예요, 근데? 전기밥솥. 아, 이게 뭐 전기밥솥? 못 보는 거다. 완전 조그맣다. 귀엽네. 네. 1인용인데? 제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아, 많이 안 드시네.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요 정도 밥을 해놓으면은 저희 식구 한 두 끼는 먹을 거야 아마. 아, 진짜요? 와이프도 많이 안 먹고 드시는구나. 우리 현우하고 저희 와이프가 좀 먹고 제가 조금 먹고 캠핑 가서는 요거 하나 두 끼 먹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밥 많이 안 드시면 네. 피곤하시겠죠. 저기 못 보던 제품이 어디 제품이지? 아, 대웅. 아, 대웅 모닝컵. 이것도 재활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예, 만화를 봐주세요. 아, 그렇군요. 되게 조그맣다. 자, 현우 아빠님 은근히 또 알뜰하십니다. 네. 리퍼 제품, 그 다음에 중고 제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이런 구성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것도 셀프인데, 쿨맨 셀프. 쿨맨 셀프 이것도 한 5년 됐거든요. 5년. 이것도 한번 병원 갔다 왔죠. 좀 흔들흔들 하네요. 지금도 흔들흔들 하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요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만족도. 사이즈도 네. 딱 접으면 요 정도 딱 의자 사이즈밖에 안 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 캠핑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 경력은 완전 어릴 때부터 하면 이제 다 여름에 휴가를 캠핑으로 가잖아요. 다. 어릴 때는 네. 어릴 때는 다 네. 그러고 있고 그거 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족들하고 시작한 네. 거는 2012년 11년 오래되셨네. 그러네. 그러면 10년이 넘으셨나? 10년 거의 10년 돼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주방 세트네요. 키친툴. 아, 키친툴 네, 가위 처음에 산 거죠 그때. 그때 사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요거. 가위.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네. 3,000원짜리인가요? 어, 좋아 네. 보이는데. 3,000원짜리인데 굉장히. 이거 3,000원 쓰고 산. 미소, 우리가 쓰는 미소가위 아닌가? 어. 그거. 6개월 쓰고 다시 또 바꿔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거나 잘라요. 못 쓰니까. 네. 생고기도 막 잘리고. 그리고 뭐. 집게는 요거는 산 거예요. 집게 엄청 좋아요. 아, 요거 다이소 거야. 이런 집게를 제가 지난번에 샀는데, 핀셋처럼 된걸 샀는데. 네. 이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 그 부분이? 네, 얘도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나중에 또 하다가 벌려줘야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 얘는 좀 한번 만져보시죠. 텐션 되게 괜찮아요. 네. 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여기 이 홈이 네. 이제 라면 끓이다가 이렇게 놓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죠. 걸어 놓는 거야. 그래, 맞아요. 맞아. 밑에 안 빠지는 거야. 아, 진짜? 네, 맞아요. 맞아. 그런 정도야. 네. 2,000원. 2,000원. 그러니까 쓰다가 막 사도 되는 거. 아, 그렇죠. 그리고 자. 요거 좋던데, 이거 편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이번에 네, 냈어요. 수아님한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설거지통. 설거지통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설거지통이고, 이게 물 빠지게 이렇게. 아, 뒤집어 놓으면 끝나네. 이거 제가, 네. 이거를 하려고, 이게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네. 고릴라 캠핑에서? 네. 근데 못 사고 있다가, 이번에 산 거예요. 이거 쓰기 전에는 그물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여기다 버려줬었거든요. 근데 갖고 싶었어요. 아, 이거 은근히 편할 것 같네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22,000원 줬어요. 22,000원? 아, 가격은 설거지통 치고는 가격은 조금 비싸. 26,000원, 28,000원. 이거는 쓰레기통이네요, 그죠? 쓰레기통 안에 철사가 있네? 네, 이거는 철딩되는 거고. 이거 올해 초에 저희 어머님 집에 갖고 왔어요. 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쓰레기통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아, 틀어주고. 괜찮다. 괜찮다. 쓰레기통을 이렇게 그냥 할 때는 지저분해. 오늘은. 자, 여기 또 현우 아빠님이 깨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거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하나 못 본 게 있네. 여기 위에. 아, 타프팬이. 이거는 S팬인가요? 네, S팬입니다. S팬 시원하다. 여기 갈아놓으니까. 여기 밑에는 시원하고요. 네. 이게 소리,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끄러 소음 어떤데? 아, 이게 네. 좀 약간. 이게 소음이 좀 있죠, 이렇게 지금. 네,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 이게 저는 집에서도 쓰거든요, S펜을. 네, 저희도 거실 천장에. 네. 이 소리가 거실 천장에서 커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보통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장에 밀착을 붙이면 소리 엄청 크고요. 이런 식으로 줄로 해가지고 줄로 딱 하면. 네. 줄로 했어요? 네, 줄로 했는데. 우리 소리 많이 안 나던데. 이 자체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아, 그러면 우리 거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뽑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자, 현우 지금. 뭐야, 현우 지금 몇 학년이야? 네, 4학년이요. 4학년, 이야. 뭐 하는 거야? 재밌겠다, 야. 게임이에요, 닌텐도. 닌텐도. 저기 이제 5학년짜리 누나 한 명 있는데. 게임 좋아, 게임 좋아한다. 네. 나중에 한번 만나든지.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네. 이거 뭐야?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겟투게더인데. 이게 겟투게더는 좀 더 크고, 얘는 이제 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예. 독일 브랜드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진짜 고급스러워. 이거 가격 어떻게 되죠? 이거가 한 15만원 정도 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치고는 되게 비싼다. 한 5년 전에 15만원 줬어요. 아, 5년 전에? 예, 15만원 줬는데. AS도 안 되고요. 아. 지금은 제가 자가로 AS예요. 아, 그렇군요. 소재주가 좋으신가 보다. 아니, 소재주는 없는데. 근데 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여기 충전할 때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충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좀 심하고. 접촉이. 그다음에 접촉이 안 충전 딱 들어오면 충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필요하면 충전 필요합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요. 예.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그게 단점이야. 그게 단점이야. 연결될 때 블루투스 연결될 때 띠디딩.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밤에 한 11시 됐는데 해야 되는데 파워 오프 그래서 소리 엄청 커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 나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트레일러 이제 실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기 전에 요렇게 또 해놓으셨네. 요렇게 그래서 칫솔도 있고 여러 가지. 멋있대.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실내 할게요. 실내는 요 발판이 없으면. 아, 그렇지. 여기 조심할게요. 짜잔. 오. 넓은데? 네. 넓죠. 오, 네. 넓어요, 넓어요. 오. 저, 요 밖에는 더워도 이 안에는 많이 안 덥죠. 그쵸. 진짜 별로 안 더운데, 여기. 별로 덥지 않아요. 습관이 좀 높고, 타프팬 설치해놔가지고, 네, 여기는 아직까지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에어팬트라는 게 알 수 있듯이, 요렇게 에어가 지금 빠방하게 들어가 있어요. 야, 좀 이색적인 분위기다. 우리가 박람회 가가지고 이렇게 트레일러 구경 많이 했잖아. 그때는. 느낌이 좀 틀려.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데리고 해놓은 느낌이고, 현실적이진 않잖아. 그치. 근데 리얼하게 현실로 딱 보니까, 아, 요런 느낌이네. 박람회에서 되게 예쁘게 해놨죠. 그치, 그치, 그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 쿠션 하나 대고 싶고요. 저기도 두 개 대고, 여기도 대고. 쿠션을 하나 두르고, 바닥 매트도 좀 이제 좀. 괜찮은 걸로 하고 싶고 거기까지가 제 바람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도 충분히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이라서 아 이런 느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더 좋죠. 이런 이게 뭐 용도가 뭔가요? 이거는 원래 이 안에 그 거실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 거실장. 네, 걔를 살 때. 원래 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거실장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받았는데 거실장은 집에 두고 거기에 이제 옷걸이 봉이 있었는데 봉만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뭐 여기는 옷걸이 하고 있죠. 이게 겨울에 엄청 맞아 이게. 그렇죠. 그 옷걸이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 매트 쭉 걸어놓고. 또 이거 남자들은 침실 옆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불안하거든. 뭐 갑자기 침입자라도 나타날까 싶어요. 이거 싹 뽑으면 끝나는 거네. 요것도 이제 그 안 쓰던 거 자른 거 이제. 아 그렇군요. 사이즈 맞게 자르고. 딱 재단하셨구나. 그리고 카페트 하나 깔아두시고 그죠. 그다음 여기에도 폴딩 박스가 있네요. 요거는 이게 원래 쓰던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코스트코 사기 전에. 스타일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 코스트코 사고 상판 사고 요거 이제 반시체가 칠하고. 그래서 집에 올라갈 때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요. 아 요거 두 개. 여기는 이제 옷가방. 여기는 나머지 랜턴이나 이런 것들. 요거 두 개 하고 쿨러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원래 평상시에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 다 여기 안에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접어볼 아니 빼두고 그렇게 접어야지. 이 상태도 그대로 접어요. 아 이 상태로? 그대로 접어요. 그렇군요. 코보 이게 전기 매트인가요? 아 예. 그냥 매트네? 240 전기 매트인데. 아 전기 매트. 예, 260 전기 매트 절반이 고장나서 이제 AS 맡기니까 절반 가격에 재구매할 수 있게 고장 판매. 그렇구나. 코보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 바닥에 보니까 여기에 또 조그마한 것도 그렇죠. 깔아두시고. 매트 위에 요거를 깔고 요 정도는 해놔야지. 에어박스가 있구나. 네 맞아요. 에어박스. 이게 5cm인가요? 네. 에어매트는 사실 5cm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충분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까지가 아래쪽에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온다. 아 거죠? 위로 올라서 덮이요. 아 이게 요렇게 딱 폴딩이 되는 거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공간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 정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죠. 아 그러니까 조금 뭐 좀 더도 상관없고. 예, 여기다가 다 놓고요. 이불 같은 거는 그 어디지? 저거를 놔요. 그 대신에. 저는 요런 거. 그 습하지 말라고? 네, 습하지 말라고. 요런 거 제가 이쪽 반도체 쪽이다 하니까 이게 많거든요. 남는 게. 그래서 전자레인지 한 20초 돌리면 또 리셋돼요. 아, 그런 게 또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냥 던져놓으면 얘 안에는 습기는 다. 근데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 세 분이신 거죠? 네, 이렇게 자죠. 아, 요렇게? 엄청 넓겠다. 다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아, 다리는 좀 나오겠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자는데. 그렇죠. 크게. 현우가 이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잔다면 한 명, 두 명, 세 명, 아, 다섯 명까지 다섯 명까지 자겠네요. 그쵸? 밑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밑에 그러네. 밑에 이 공간도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잘 수 있지만 그래도 위 올라가서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S펜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지금 이제 랜턴이 형광을 연결시킨 거네요. 아 제가 랜턴이 좀 골치 아파요. 왜냐면
안 밝잖아요, 지금요. 밤에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 아주 밝은 거 갖다 놔야 되는데, 아, 이 안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밝은 거를 갖다 놓기도 그렇고, 안 갖다 놓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침실 공간은 뭐 딱히 하는 거 없으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겨울에는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게 좀 안 밝더라고요. 아주 밝은 걸 갖다 놔도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네, 공간이 넓고, 네. 검은 게 빛을 다 먹기 때문에 밝질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블랙 코팅 아래에서는 좀 어두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딱 와서 이제 폴딩 트레일러 딱 펼치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을 하겠네. 그쵸? 그렇죠. 이런 작업들. 네. 그 다음에 외곽에 보니까 이제 팩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팩은 뭐. 아, 카프제를 너무 많이 쳐봐가지고 제가. 어, 저 안에도 있습니다. 아, 안에도 그, 아 그렇구나. 있네. 여기 밑에. 부담도 아, 우와! 이게 다 수납공간이네. 이야! 이야! 수납 걱정 없으시겠네. 이야! 그러니까 긴 거는 다 저쪽에서 다 빼고요. 이건 주로 가방이고, 다 지금은. 빈 가방. 저쪽에서 다 빼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해가지고 꼭 들어 올려서 뺄 거는 여기다 놓고 아~ 그 다음에 저 앞쪽에서 뺄 그 테이블 용도는 다 저 여기다 놓고요. 야, 이 공간 보니까 짐 걱정은 사실은 진짜? 없겠네. 창고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창고를 들고 다니는구나. 이게 제일 이 공간이 제일 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트레일러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게 트레일러를 하면 보통 이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만약에 이걸 트레일러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께 주차 공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레일러를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진짜. 이게 트레일러 사놓고 고생하시거든요. 네. 외부 주차를 하더라도 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주차 공간부터 먼저 아파트 관리소 가신 다음에 네. 입주자 회의에 가서 네. 잘 어필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차를 해결해야죠.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주차 공간을 해결하고 구입하셔야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네. 그러면 스트레스 괜히 받으니까. 그러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저 카페 회원님인 현우 아빠님하고 이렇게 선주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세 사람이서 현우 아빠님 이 텐트 트레일러 구경을 했고요. 너무 또 설명을 찰지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 텐트 트레일러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네. 선주였고요. 예. 현우 아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네.